자, 오늘 아침 저는 이제 처음 뵙는 분인데 네. 이 투자 전략 이쪽으로는 또 굉장히 네. 실력 있는 분이라고. 아, 그럼요. 네, 베테랑이시죠. 네, 서미트 투자자문의 권경혁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서미트 투자자문은 바이오 투자 많이 하시죠? 예, 바이오 투자만 전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예, 예. 바이오. 아, 바이오? 예. 나스닥 바이오? 예. 한국 바이오는 저희는 안 하고 예. 미국에 있는 나스닥 그게 상장된 바이오만 하고 있습니다. 나 뭐 하나 있었는데 나 뭐 여쪽 일단 저 진행 좀 하고 계셨죠. 잠깐 네. 종목 좀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되셨어요? 나스닥 쪽에 바이오. 네. 바이오 투자를 저 전문적으로 하신 지가. 제가 한 지는 제가 원래 제가 뉴욕에서 금융권에서 한 20년 아, 네. 네. 거기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경력은 한 20년 되는데요. 네. 전문적으로 한 지는 지금 한 7, 8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계속 투자 업계에 계셨었고 그러다 이제 한국에 오셔서 예, 나스닥 예. 바이오 전문의 어떤 투자 자문사를 이렇게 하시는 거군요. 맞나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예. 네. 혹시 영어가 더 편하시면 제가 영어로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제가 괜찮지만.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네. 괜찮지만 하지 말라지 않아. 네. 사실 영어 못해요. 네. 자 그럼 이제 미국 나스닥의 그 바이오 쪽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예. 그 미국 나스닥 바이오 현재 요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요즘 분위기는 조금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조금 진행하면서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네네. 그 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세요. 나스닥에 예. 저 바이오 회사가 얼마나 있으며 뭐 투자의 여건이 어떤지. 예, 나스닥에 현재 한 750개 바이오 회사가 상장돼 있고요. 750개. 예. 그리고 2021년도에 네. 거의 90개 회사가 IPO를 했습니다. 네. 예. 2020년도에는 네. 한 60개 회사가 예. IPO를 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시장의 수익률에 좀 안 좋게 영향을 네. 미쳤습니다. 예. 네. 거기나 여기나 뭐 비슷하군요. 계속 IPO를 네. 많이 하는군요. 네. 보니까. 네.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중에 아무래도 750개 정도 되니까 네. 옥석을 가려야 되잖아요. 네.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네. 이거는 리서치가 강도 높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150개 정도의 회사를 리서치를 완료를 했고요. 네. 그 150개 회사들이 대부분 그 레이 스테이지로 제가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망주 뭐 레이 스테이지 뭐 예. 2, 3상 뭐 이 정도. 예. 3상 예. 또는 3상이 있고 신약 승인을 한두 개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 네. 예. 달리 말씀드리면 이제 전임상, 임상 1상, 뭐 임상 2상까지 그런 회사들은 이제 하고.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런 회사들은 조금 관망하면서 기다리고 네. 예. 현재 미국에서 있습니다. 유망하게 진행되는 신약 개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주목받는 형태 유형은 어떤 거죠? 이제 기술 면에서 볼 수가 있고 이제 질환 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기술 면에서 보면 이뮤노테라피 그렇죠? 예, 면역 체계를 면역. 가지고 이제 네. 하는 게 있고 또 이번에 모더나가 이제 바이오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를 개발했잖아요. mRNA 예. 네. 그게 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자 치료제 예, 그 세 가지가 있고요. 네. 물론 뭐 여기에는 이거 외에 또 그 전통적으로 케미컬 약 있죠. 네. 예. 그것도 뭐 다양한 각도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질환 쪽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항암제, 네. 예, 항암제가 아마 임상 실험 바이오 회사의 한 3분의 1 정도는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렇습니다. 항암 쪽이 많이 좀 집중이 되어 있고 예, 예. 올해는 약간 뇌 질환 쪽으로 많이 좀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겁니다. 이제 예, 네. 치매. 올해 예, 치매 This year는 예. 브레인 쪽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치매를 지금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회사가 네.
임상 실험 개수로 치면 한 250개 정도가 됩니다. 아, 예, 엄청납니다. 근데 지금 치료제가 없잖아요. 네. 예. 치매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얼타이머스 디지스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근데 그게 이게 최근에 이제 바이오진이라는 회사가 바이오진 예, 임상 사람 삼상을 해서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FDA가 이제 신약으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네. 아, 임상 실패했는데 신약? 예예 예, 실패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소그룹으로 보니까 네. 저기 초기 환자들한테 그 아밀로이드 베이라 그 프로틴 제거를 좀 많이 해줬다 해서 이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네. 또 질환이 심각하고 규모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걸리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해줬는데 이제 네. 그것 때문에 그걸 승인해준 FDA Acting Commissioner 네. 네? 예. 제닛 우드캉이라는 분이 바이든 대통령이 FDA 커미셔너로 퍼머넌트 커미셔너로 이제 지명을 했는데 네. 그 건으로 해서 낙마를 했습니다. 상원에서 통과를 안 시켜줬습니다. 아. 청문회에서. 네네네. 요거는 약간 제가 좀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 좀 나왔기 네. 때문에 원래 이제 의약품이라는 건 굉장히 안전성 자체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걸 좀 지켜서 신약 승인도 해주고 하는데 워낙 치매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치료약이 전혀 없는 상태에 조금이라도 효과가 좀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 다른 위험이 조금 더 존재하더라도 요 위험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한번 다른 치료약이 없으니 다른 대안이 없으니 요거로라도 한번 좀 가보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FDA에 통과를 했는데 요 이슈 때문에 안정성을 좀 너무 가볍게 본 거 아니냐는 이유로 상원에 낙마를 했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근데 우리 정프로님은 뭐 바이오 전문가이세요? 바이오 거의 전문가. 아, 예. 돈 주고 배운 거죠. 바이오로 아, 제가 얼마를 날려본 거예요. 근데 그 알리면서. 아 그래요. 그 신약이 네. 바이오진에서 이제 통과가 안 될 걸 통과를 시켰잖아요. 네. 됐잖아요. 네. 승인을 받아서 야 이때다 해가지고 바이오진이 좀 회사가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신약 1년치 가격을 6만 4천 불로 책정을 해가지고 8천만 원? 그렇죠. 예예. 예. 1년치에? 1년치가 예. 근데 굉장히 문매를 맞았습니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들 또 처방을 안 해준다. 네. 뭐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걸 2만 8천 불로 또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네. 별로 사지를 않습니다. 이제. 아 그래요? 예. 아, 다른 회사들도 그런 치매 치료 관련된 뭐 거의 다 올 때까지 왔다 이런 회사들 좀 있습니까 혹시?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예. 임상 주로 이제 얼리 스테이지가 많고요. 네. 예. 뭐 저기 유전자로도 이걸 봐야겠다. mRNA로도 이제 새로운 기술로 이제 봐야겠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또 질병 그런 무엇이 얼타이머스 디지스를 유발을 하느냐. 지난 20년 동안 그 에멀로이드 베이라를 네. 이제 타겟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는 꽝이다. 예, 결과가 안 좋으니까. 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치매 걸린 사람의 뇌에 연관된 분야에 에멀로이드 베이라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제거를 하면 병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20년 동안 엄청난 투자를 그쪽 분야에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에멀로이드 베이라를 제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한테는 별 액션업을하게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아. 예, 그렇다면 네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봐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뇌에 이제 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신경이 뇌에 있는데 그 신경이 얼마나 잘 전달이 되고 방해가 되고 하는지 네. 이제 그걸 또 봐야겠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네. 타우 케미컬입니다. 타우 프로틴입니다. 에멀로이드가 아니고. 타우 프로틴을 좀 타겟팅 해보자. 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예. 예, 이것도 약간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발음이 좀 다른 것도 있으니까 알츠하이머가 이제 알츠하이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인데 거기에 이제 예. 아밀로이드 베타 우리는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이렇게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 MRI를 찍어보면
그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 이제 뇌사진에서 뭐 이렇게 쭈글쭈글한 그 주름에서 뭔가 약간 좀 보통이랑 다른 뭐가 좀 보였었는데 이제 그거 제거하면 이게 이제 치매 원인이다 그래서 이것만 제거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거 제거하는 걸 해봤더니 별효과 없어. 별 효과가 없더라. 네. 그래서 이제는 타우 단백질인가 하여튼 그거 예.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런 예. 식으로 지금 접근 방법이 약간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예. 네. 치매 쪽으로 완전 전문가구만. 아 고맙습니다. 예. 정프로. 그리고 제가 네. 또 이제 추가로 이제 또 마무리를 지차면 네. 그러니까 항암제가 있고 네. 이제 또 디멘시아 그중에 이제 75% 정도가 이제 얼타이머스 디지스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희귀병. 희귀병이 정말로 많습니다. 네. 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희귀병이 많은데 희귀병의 대부분은 유전자가 뮤테이션 됐거나 유전자가 미싱 됐을 때 네. 희귀병이 유발됩니다. 예. 딱 유전자 하나가 미싱됐거나 뮤테이션 네. 됐을 때 그래서 그걸 치료를 해주는 방법이 이제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약값은 네. 보통 작으면 한 25만 불? 네? 3억? 예예. 예. 많으면 제일 지금 승인 네. 받아가지고 팔고 있는 희귀병 약이 있잖아요. 네. 2밀리언 달러입니다. 200만 불. 무슨 병을 고치는데 그렇게? 예, 그거는 이제 그 머스큘러 디스트로피 쪽의 병인데, 네. 예, 그걸 2밀리언 달러를 갖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비싸냐 네네. 하면 그 유전자 치료제는 보통 일반 이제 약들은 네. 복용하거나 주사제로 주면 그걸 계속 해야 돼요. 뭐 매일 해야 되든지 일주일에 네네. 한 번 네. 아니면 한 달, 두 달, 뭐 석 네.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그걸 이제 치료를 받아야 네네. 되는데 네네. 유전자 치료제는 딱 한 방에 끝납니다. 한 방 주사 맞으면 끝이에요? 예, 끝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2밀리언이라고 해도 네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병을 고칠 분들어 네. 저기 계속 치료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장점이 네네네. 있습니다. 워낙 이제 그 희귀병이니까 이제 맞는 분들 자체가 이제 숫자 자체가 적고 그리고 이제 대신 연구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으니까 이제 예. 그 비싼 약값이 책정이 되긴 했을 텐데 어쨌든 예. 이것도 조금 시간 지나면 그래도 좀 내리긴 하겠죠? 그러겠죠. 그러겠죠.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FDA에서 이제 이전에는 네. 그 희귀병 치료제가 아무래도 한 번 줘가지고 그걸 이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에프커스가 굉장히 길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임상 실험할 때 그 에프커스를 한 2년, 5년 정도 실험 결과를 네. 보고 이제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임상 실험 비용이 보통 이런 데는 분기에 한 분기 손실이 네, 한 네. 1000억 정도가 되는 회사가 많습니다. 분기 손실이. 아, 예, 예. 제약회사가. 예, 예. 네. 그것도 바이오 회사가. 네, 네, 예. 네. 뭐 신약이 있는 신약을 판매해서 매출을 발생하는 회사가 아니고, 네, 네. 예, 레이 스테이지에 있는 레비뉴가 전무한 회사가 네. 이제 이런 임상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한 네. 1000억 정도의 분기 손실을 감수하고 해야 됩니다. 네, 네, 예. 네. 그 여러 우리 투자자들이 있는데 뭐 사실 그 저 아주 안 알려져 있는 회사에 대한 거는 사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사실 관심이 별로 없으실 것 같고요. 쉽지 않고, 예. 예, 권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 미국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예, 예. 예, 뭐 모더나도 그렇고. 그렇죠. 전에 사실 모더나에 대해서 잘 몰랐죠. 예. 근데 이제 코로나 백신 때문에 알게 되고 네. 또 그 외에도 이제 제약에 대한 관심사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예. 권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거나 조금 알아야 될 이 바이오 회사들 중에 좀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될 회사들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조금 저희가 주말에 예. 조금 더 길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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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회사들이 글쎄요. 어느 걸 딱 집어가지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게요. 조금 유망하거나 네. 그런 거.
장기적으로 유망한 거는 이제 또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네. 그 제노믹 테크놀로지로 네. 예, 하게 되는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하게 되는 이제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예, 그 티커가 아마 CRSP 예. CRSP일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유전자 각인가요 혹시 거기가? 예, 예,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첨단 분야인데 네. 그러니까 바이오 중에서도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향후 먹거리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크리스퍼 테크놀로지라는 건데 네. 이거는 이제 그 벡터라는 테크놀로지를 통해 가지고 네. 저기 크리스퍼 물질을 그 변형된 손상된 유전자에다가 이제 접목을 이제 딜리버리를 네. 해주는 건데 네. 해주기 전에 그 손상된 유전자를 재단을 합니다. 네. 네. 예, 재단을 해서 그걸 이제 빼내고 그걸 이제 메꿔주는 그런 테크놀로지인데 임상 비용도 엄청나게 들 뿐더러 네. 제가 보기에는 FDA 신약 승인이 될 때까지는 한 최소한 한 5년 예. 길게는 한 10년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한 5년 정도 되면 네. 또 많은 회사들이 그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지 않을까. 예, 예. 잘 아시겠지만 그 최근에 이제 특히 작년에 그랬죠. 네. 그쪽에 이제 투자가들이 몰리면서 그런 주식들이 그냥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오르다가 이제 거품이 쫙 빠지면서 네네. 왜냐하면 이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예, 쫙 빠지면서 좀 바이오 지수도 함께 내려왔죠. 예. 지금 네. 예. 그 바이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뭐 지명도라든지 또 뭐 FDA 승인이라든지 뭐 국내 기업도 그렇고 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 예. 뭐 어떤 그 워낙에 이제 되냐 안 되느냐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 공포의 삼상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우리 대표님께서 이 바이오를 투자할 때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있단 말이죠. 예, 예. 리스크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딱 투자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이런 류의 리스크를 배제한 상태에서 남은 회사들만 가지고 투자해야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아, 리스크를 좀 네. 낮추는 예, 예, 예. 제거하는. 예. 그걸 안 된 사람이 이분 대표적이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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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네.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한 150개 정도 네. 이제 바이오를 이제 유망 바이오를 선정을 해서 리서치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회사를 선정해서 리서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다는 건. 그 회사 바이오 회사하고 인연을 맺는 겁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인연을 잘 맺어야 된다. 예. 모든 바이오가 있다고 해서 이것도 바이오니까 리서치를 해보자. 그거는 좀 배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선별해서 이게 정말로 좋은 테크놀로지인지 앞으로 유망한 테크놀로지인지 네. 그런 걸 다 분석을 해서 네. 저기 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에는 말씀 우리 또 김 프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제 손에 보면 제 손이 몇 가락입니까? 다섯 가락이죠. 네. 네. 제가 다섯 개 손가락을 가지고 나름대로 리스크 전략을 짭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예, 예. 아 신기합니다. 이 엄지 손가락이 제일로 중요하죠. 네. 예, 그거부터 시작해서 네. 중요도에 따라서 네. 첫째로는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 리스크죠. 예, 임상 실험의 성공 실패. 아 이건 뭐 대학 거 핵심적이죠 이건. 예예예.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FDA 신약 승인. 예. 예. 아 임상과 승인은 좀 다르니까. 네네. 별개입니다. 네. 예, 예. 아무리 임상 실험이 잘 나와도 FDA에서 승인 안 할 수도 있어요. 승인을 안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많아요? 아 많습니다. 예, 예. 제가 나중에도 설명 드릴 건데. 네. 그 다음에는 이제 commercialization risk. 왜냐하면 많은 바이오들이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최초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최초로 만들었는데. 신약 승인에 성공했다. 네. 그런데 이제 마케팅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을 하려면 네. 그 마케팅 팀이 수백 명이 돼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막대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나 병원에 가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못하기 때문에 네. 그게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패턴트 리스크입니다. 특허. 예, 패턴트 리스크가 중요하고 네. 그렇죠. 특허를 가지고 이제 신약 승인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네, 네. 이제 시장 독점권을 이제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까지 유지를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리퀴디티 리스크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오 의사들이 레비뉴가 없습니다. 예. 없는 상태에서 시장에서 주식을 발행을 해서 유동성이 좀 없다. 발행을 해서 이제 또 적자를 메꿔가는 형태로 한 최소한 7, 8년 길게는 네. 한 10년, 15년까지 유지하기 때문에 음흠. 그 다섯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임상 받는 거, 그다음에 FDA 승인 받는 거, 그다음에 마케팅 상업화를 잘 시키는 거, 특허 문제, 그다음에 예. 유동성 문제 이런 정도가 예. 가장 중요한 그렇죠. 네, 다섯 가지 리스크인데 예. 이걸 잘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뭘 보고 판단하죠 이거를? 매우 어렵지 않나요? 이거? 예, 딱 거기에 맞는 크라이테리아는 없고요. 예. 예, 그 회사 특성, 그 회사가 처해 있는 그 신약의 이제 이슈들, 그리고 그 에퍼커스 임상 실험 결과, 네네. 예, 그런 것 등등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리서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네. 예. 아, 그러면 그런 리서치를 많이 하셔서 또 저희 다 알려주시기도 하나요? 아니면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잘 관리만 하시나요? 리서치는 이제 제가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네네네. 그냥 뭐 일반적인 리서치도 할 수 있겠지만 네. 그거는 이제 표현을 빌리자 영어 표현을 빌리자면 it's the tip of the iceberg. 그렇죠? 예. 그냥 커다란 네. 리서치밖에 될 수 없고요. 네네. 예, 이제 정작 필요한 리서치를 하기 위해서는 논문까지도 다 읽어야 됩니다. 아. 예. 예, 논문을 초과해서 네. 이제 핵심 이슈가 있으면 그걸 이제 이슈를 이제 인지를 하고. 과연 이 이슈가 임상 실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FDA 승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또 이제 승인 받았을 때 소비자들 특히 의사들 병원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신약을 이제 자기들이 인브레이스를 할지, 예. 그리고 또 보험회사에서 이제 신약을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리임버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슈가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우리 저 대표님 보시기에 미국 그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바이오 기업하고 우리 코스닥에 상장된 바이오 기업의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다른 게 뭡니까? 가장 다른 게요. 제가 이제 한 3년 됐나요? 그때 이제 신라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이제 저한테 인상 깊었던 건. 네. 그냥 일반 그냥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다 신라젠 투자해가지고 저기 또 이게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뭐 10만 원에 투자했는데 이거 얼마 올라가지고 재미를 봤다 뭐 얼마에 매도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야 참 특이한 환경이다 예 뉴욕에서는 그런 소리 들을 수가 없거든요 왜요 예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는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그냥 남이 투자했다고 해서 나도 투자하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는 뭐 한두 번은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총체적으로 보면 그런 투자는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차이 뭐 그런 회사는 미국에도 그 유명한 회사 있었잖아요. 그 여성 CEO 그 피한방울로 뭐 몇 배. 그러니까 뭐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본 바이오 투자의 본질이 그런 거라는 거죠. 예예. 뭐 미국에도 이제
이제 특히 손실을 본 투자가들은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채팅방에서 보면 손실을 본 투자가들은 뭐 막 화를 내고 그럽니다. 거기도. 네. 그런데 이제 그런 투자가들 보면 대부분이 비전문가 투자가들입니다. 네. 이제 리서치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저기 누가 추천해 줬다고 해서 투자를 하고. 그런데 이제 바이오 일반 주식들은 이제 또 누가 뭐 TV에도 자주 나오고 종목 추천도 많이 하고 인지도가 높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오는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이거 투자해 하고 이제 권유해서 하는 건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바이오는 워낙 이제 사실 전문적인 분야가 많잖아요. 특히나 제가 뭐 의학이나 제약 이쪽으로 기본적인 학문적 지식이 없으면 사실 무슨 내용인지 뭐 단어 하나도 알아듣기 어려울 경우 있는데 그럼 차라리 그럼 바이오 쪽은 그런 기준이라면 안 하는 게 더 맞는 건가요? 아니면 absolutely 아 그래요? 100% 맞는 말씀입니다. 아 괜히 100% 네. 아니 뭐 ETF 같은 걸로 좀 이렇게 투자를 좀 대체로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있습니다. ETF로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별로 이렇게 추천. 그런데 이제 ETF로 한다는 건 이제 패시브 투자이잖아요. 물론 바이오이긴 하지만 어쨌든 패시브 투자인데 패시브 투자 잘 해봐야 연수익률이 뭐 한 10% 15% 아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손실 날 확률이 또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바이오 투자는 패시브로 하는 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액티브 투자가 특히 이제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투자해야 되겠군요. 공부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고 그 회사가 뭐 정보 같은 걸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공개하는 데도 있지만 또 못하는 데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깨끗하게 이제 파워포인트로 이제 제공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바이오 회사가 임상 실험을 이제 데이터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일반 투자가들한테 이제 발표를 할 때는 포장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렇겠죠. 임상실험이 애매모호하게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임상실험이 잘 나온 것처럼 잘 나왔다. 성공했다. 왜냐하면 증자를 해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옥석을 이제 데이터에 대한 옥석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권 대표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를 해서 아 그거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지금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어려운 분야라는 게 강조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거가 성과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바이오 투자는 저는 유망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유망한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고 이 수명 연장을 하는데 기여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투자해 줘야 되는 회사들이죠.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혀 안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바이오 또 신약 개발 업체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거의 안 하는 거는 저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원소 대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 논문이나 영어로 돼 있는 논문을 읽을 능력과 시간이 없다 보니까 모르는 거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그 원칙을 지키느라고 아마 가장 최근에 투자해서 했던 게 2014-15년도에 한미약품 투자한 거. 그 이후로는 바이오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후회도 많이 했어요, 솔직히. 아 그랬습니까? 야 남들 다 하는 바이오 그거 안 해가지고 아 진짜 아까 신라제 말씀하셨는데. 근데 수모를 많이 당했어요. 형님은 안 돼. 그런 거 호방한 생각을 못 하니까 수익률이 그렇게 안 좋지. 부닥다리 시기야. 엄청 욕 먹고 그랬거든요. 후회도 많이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좀 해보려 그럽니다. 아 그러세요? 바이오 쪽에 바이오를 바이오 어쨌든간에 이 좋은 기업들을 발굴하는 게 이제 투자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주말쯤 해서 다시 좀 모셔가지고 바이오 투자에 대한 방법론부터 시작해서 길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시간 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저희 3프로TV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만간 저희 주말에 한번
여유 있게 길게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 함께해 주신 서미트 투자자문의 권경혁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임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서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 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